아, 먹방이요? 저는 소리 먹방이 아니라 말로 여러분들을 군침 돌게 해줄 수 있어요. 여러 번 그래가지고. 나는 그몇번 그랬죠. 여기는 소리 먹방도 아니고 보는 먹방도 아니고 듣는 먹방이라고. 내 지금 그거 하면 지금 내가 배고파가지고 내가 더 죽을 것 같은 거야. 왜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맛있게 설명하는 거. 누구나 다할수 있는. 누구나 다할수 있는 보편적인 특징, 특기. 전혀 특별하지 않은 특기. 누구나 다할수 있는 특기.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표현하는. 근데 뭐 마땅히 생각나는 음식이 없는데요? 솔직히 치킨은 그냥 뭐 요즘 치킨을 생각해도 별로 군침이 안 들고 스테이크 같은 것도 군침 안 들고 마땅히 딱 도는 게 별로 없어요. 막 군침 막 도는 거 있죠. 아, 요즘 그것도 참그 바삭바삭한 부침개 있죠. 이게 부침개가 밀가루로 만들면은요 약간 물렁물렁해요. 밀가루 하면 이게 부침개 만들어 보셨으면 알 건데, 근데 바삭바삭하게 만들려면 저 떤다. 왜 떠는 거지? 저 왜 떠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이러다가 그거 됐어요. 추워서 그런 건가? 일단 가지고 있어봐요. 아, 그러네. 추워서 그런 거네. 추워서 그랬던 거네. 와, 아까. 야, 이거 이번에는 좀 잘해야 돼요. 어쨌든 그게 밀가루하고 부침가루를 섞으면 바삭하게 되잖아요? 자, 약간. 근데 거기다가 튀김가루 있죠? 튀김가루. 튀김가루로 부침개를 한번 해먹어보세요. 정말 바삭해요. 이게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난 그래서 튀김가루로 부침개를 해먹는데 이게 입에서 이게 바스락바스락 거리면서 예, 바스락바스락 거리면서 이게 부서지는 느낌과 이게 그 부침개 그 특유의 그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재료가 씹히는 맛 있죠. 그게 동시에 느껴지면서 또땀 흘려요. 항상 봐줘야 되는구나, 이제. 추워할 때도 있고 따뜻해 더워할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항상 봐줘 옆에서 봐줘야 되는 것 같아. 거기다가 이 간장 나는 간장 그냥 소스 말고 거기다가 와사비 살짝 예 와사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뭐라고 하더라? 그걸 뭐라고 하지? 와사비 말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 아무튼 그거. 그거 살짝 고추냉이 그래 고추냉이를 살짝 해서 거기에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고 참기름 그러니까 소스 만들 때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고 한 방울 떨어뜨리면 이게 되게 고소해지거든요. 약간 기름 뜨는 거 보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하, 그렇게 하면 싫어하시겠지만 그거 말고 딱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되게 고소해요. 한 방울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깨를 그냥 넣지 말고요. 살짝 뽀개요. 그칼 뒷부분으로 살짝 뽀개가지고 그러면은 고소한 맛이 더 진해지거든요. 전 고소한 것도 좋아해서. 그리고 그 거기에 이제 고추냉이 살그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매워하지 않을 정도만큼만 딱 넣어. 그게 참
거기 찜하고 찍어 먹으면 아 정말 맛있어요. 자, 아 뭐 재운다고 그래. 이 사람마다 다, 어 이 캐릭터가 배고픈데? 벌써 603년 됐네? 미트볼 먹을까? 예, 모두 없이 하는 거예요. 모드는 전혀 없습니다. 모드 따위 몰라요. 이거 다 썩어가는데? 오케이. 두 개 넣고, 괴물고기 하나에 큰 고기 두 개, 계란 하나. 미트 스프. 왜요? 모드 없으면 안 되나요? 모드 없어도 돼요. 괜찮아요. 아, 왜? 그거는, 모두 굉장히 많이, 풀아웃하고 스카이님은 모두 굉장히 많이 깔아서 하는데. 예, 뭐 그런 거는 성인 모드를 많이 깔아서 합니다. 저도, 남자이지라, 저 야한 걸 되게 좋아해요. 야한 걸 되게 좋아해서, 예, 그런 걸 방송으로 못하죠. 절대 못하죠. 뭔 새우랑 살려고. 뭐 어쨌든 그런 건 뭐 혼자서 있는 거죠, 혼자. 혼자 그 입 해 벌리면서 해 이러면서 자, 돌 바꿔 줄래요? 아유, 또. 야, 쟤 정말 안 깨어난다. 예, 지하 네 군데 있는 거 다 공략했어요. 싹 다 왕 다 잡았죠. 완전하게 탐험한 데는, 완전하게 탐험한 데는 한 군데밖에 없고, 세 군데는 왕 잡으려고 돌아다녔고요. 그리고 자원 캐고 왕 잡으려고 돌아다녔고, 나 걔는 못 잡겠더라. 그 녀석, 그 뭐야. 그 개미처럼 생겨가지고 돌대기 비슷하게 생긴 놈이 있거든요. 개미처럼 생긴 거. 야, 그러니까 알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 아, 그러니까 알 키우고 있지. 어. 알아, 잘 커라.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내가 이렇게 공들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야. 죽기도 많이 죽었죠. 지하도 공략하면서. 지하도 공략하면서 죽은 게 참 여러 가지가 많아. 진짜, 센 쇼를 했던 때도, 했던 때도 있고. 아, 그때 생각하면 아주 그냥 웃음이 절로나. 센 쇼를 했어, 막. 진짜로. 다 만들어졌죠? 이 육포가 지금 큰 게 지금 하나 있는데 일단 정신력 하나 회복해놓고 저기다가 이거 하나, 두 개 있어야 되는데 참 큰 고기가? 미트볼이라도 만들까? 이렇게 하면 뭐 나오려나? 이렇게 하면 미트볼 나올 것 같은데? 큰 고기 하나, 괴물고기 하나, 달걀 두 개. 육포는 좋은 이유는요, 그냥 오래 가요. 되게 보관 기간이 길어요. 아니요, 전 멘붕하는 게임 잘 안 합니다. 돌. 너 잘 자라야 돼. 내가 이렇게 신경 써주는 내가 너밖에 없어요. 이거 미트볼로 할 것 같은데 왠지? 아, 큰 고기 하나 넣었는데 아까운데. 이게 육포가 좋은.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달걀 두 개, 괴물고기 하나, 큰 고기 하나 넣었더니 뭐 이상한 게 나왔는데? 육포와 계란후라이 같은데 이거? 오! 추워요.
따뜻하게 해줘야죠. 추워요, 추워요, 여기가. 이게 왔다 갔다 거리면은 괜찮은 상태인 것 같아요. 상태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알이. 해보니까 지금. 그죠? 하나는 추워하는 상태. 추워하면 달달달달달달 떨어요. 그리고 더워하는 상태. 더우면 얘가 땀을 흘려요. 뻘뻘뻘. 그리고 괜찮은 상태. 이 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죠. 아주 행복한 상태예요. 달걀이 행복해하고 있어요. 괜찮나? 근데 정신력이 계속 왜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지 많이? 이 땀 흘려도 죽고요. 뭐 투어해도 죽고요. 그런 것 같아요. 어! 상했어! 에이 몰라. 저걸 아무나 먹었죠 뭐. 아 갈 데 없냐고요 캐릭터? 내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내가 얼마나 내가 봐도 어이가 없다. 얼마나 해놨는지. 내가 봐도 어이가 없다. 일단 밭은 한 100개 정도 있어요. 딱 100개. 밭 딱 100개 만들어 놓고요. 10개씩 10줄. 그 다음에 여기 그 뭐 딸기만 만들어 놓고요. 여기 덫 많이 만들어서 이제 하운드 같은 거 있으면 그냥 귀찮으면 덫으로 죽이고, 여기 요리 이제 그 동굴 탐험용 요리죠 만드는 거. 여기 각종 뭐 풀들과 남짝대기. 여기 밑에는 육포, 여기는 육포 말리는데, 여기는 그 양봉하는데, 여기는 돼지 키우는데, 여기 나 돼지 키우는 데를 여기다 둬서 나무 할 때 쫙 한 번에 밀어버리죠. 여기다 나무 옆에다가 해놓고요. 여기 나무 숲 굉장히 많이 해놓고.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 땀 흘린다. 아 근데 저기 못가 지금. 아 얘 때문에 못 가겠어. 아 얘 어떻게 해. 아 이거 가지고 가자. 가지고 너 요리되면 안되니까. 벌들이 어떻게 잘 꿀 좀 캐고 있나. 아유 이게 꿀을 잘 캐고 있네 아주 그냥. 열심히 일해. 나중에 내가 와서 딸게. 야 누가 여기 생기래. 이거 내 숲이야. 내 구역이라고. 촉수 나왔죠. 촉수 나왔잖아요. 보이시나요? 촉수가 나와요 이렇게. 근데 촉수가 나왔는데 야 꽃은 어디갔어? 꽃이 없어졌는데? 됐어요. 이건 누가 뒤집어놨냐 이거. 예, 안 걸리면 이거 뒤집어지더라고요. 아니 심심한데 어둠의 불이나 한번 켜죠. 심심해. 심심하니까 어둠의 불이나 한번 켜고. 야 이거 한 김에 일단 보여줘야지. 아 여기 봐요. 솥가지가 많잖아요. 이거 다 드래곤파이예요. 굉장히 좋은 음식인 드래곤파이. 최고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여기 딸기 밭이고요. 여기 밭은 예 뭐 되게 많아요. 이 정도로 많아요. 이렇게 뭐 많아요. 뭐 어쨌든 많아요. 다 호박씨를 심어놨죠. 자 육포 있는데고요. 자 여기 뭐 나뭇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아유 나뭇가지가 굉장히 많죠. 여기 지푸라기도 많고요. 지푸라기가 잘하고 있나? 네. 나뭇가지는 잘하겠죠. 나뭇가지는 참 좋은게 피레침 여기 있고요. 일단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피레침 하나 더 있고요. 여기 나무에 맞으면 안 되니까. 여기도 피레침 하나 있고요. 여기 냉장고도 있고요. 냉장고 씨앗 냉장고. 씨앗 냉장고. 씨앗 섞지 마요. 요거 비료 상자. 똥이 가득하죠. 최고의 비료는 똥이에요. 똥은 굉장한 식물에게 영양소를 가지고 있죠.
일단 놓고요. 잘 자라거라 우리 아라. 어떻게 살았냐? 그럼 유튜브 영상을 보세요. 제가 어떻게 했나. 일단 유튜브 영상 보시면 제가 1일차부터 지금 64일까지 지금 자라 열심히 자라나고 있는 영상들이 그대로 동굴탐험까지, 동굴탐험 네 군데 다 한 것까지, 예,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예, 사이클로스 아이를 잘못 지어가지고 본거지를 다 태워먹질 않나. 예, 잘못 싸워가지고 다 태워먹지 않나. 유튜브 제 그 뭐야 방송국에 가면 연결해놨어요. 방송국에 보시면 유튜브 연결해놨거든요. 그냥 뭐 유튜브에다 검은대로 써도 되고요. 불 한번 지르자고요? 아, 나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 굉장히 아까워요. 이 다음 세... 어휴 아휴, 빨리빨리 단대 가면 안 돼. 아, 나 알 잘 돌봐야 돼. 지금 있는 게... 지금 아이템 내가 다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별의별 게 다 있어. 고대 세트도 지금 상자 하나 넘게 갑옷으로 만들어놓고. 아, 정말 많이 했다. 토 나온다, 토 나온. 와, 나 진짜. 많이 하긴 겁나게 많이 했구만. 상자 이거 다 뭔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재료 같은 거나. 이 영개비 잡으면 이게 모자를 가끔씩 떨어뜨리거든요. 그 모자도 지금 상자 하나로 가득 채워놨어요. 얼마나 싸웠으면, 얼마나 싸웠으면 진짜. 어, 피네침. 어, 피네침. 어, 팔고. 어, 팔고 팔고 팔고. 이 피네침 돼지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돼지 데리고 다니면 어두워지면은 이 피네침 근처에서 애들이 와 라이트다 하면서 굉장히 막 좋아하죠. 뛰어다니죠. 어휴, 이거 불도 꺼졌네. 연료도 없네. 여러분, 연료는 나무를 쓰지 마세요. 초반에만 나무를 쓰시고 후반에는 저 버팔로 죽이지 마시고 버팔로 털 깎아가지고 연료를 쓰면 참 좋아요. 참 편해. 나무 하려면 이게 고기도 모아서 돼지한테 줘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나무 다 심어야 되고 귀찮잖아? 버팔로 있으면 버팔로 털만 깎으면 돼요. 털만 털만 깎으면 아주 그냥 털이 그냥 뭉탱이로 나오는데 그냥 대충 주워다가 버팔로 모자 하나 쓰고 대충 주워다가 예, 연료로 쓰면 굉장히 좋죠. 많이 얻을 수 있고 엄청 한 번에 버팔로 털이요? 그럼 저녁이니까 깎을 수 있으려나? 아이 저 알 가지고 갈지? 깎여줘요, 얌전하게. 여기 털 깎는 거 있죠? 수염 깎는 거? 이거 가지고, 어, 모자는, 버팔로 모자가 있죠? 이걸 가지고, 가요! 아, 잠깐만. 랜턴 하나 들고. 털 깎다가 가끔 일어날 때가 있어가지고, 랜턴을 들어줘야 돼. 자, 랜턴 들고요. 모자는 이걸 쓰고요. 모자 헤드라이트를 쓰려면 이걸 쓰면 되는데 모자를 버팔로 모자를 써야 돼가지고. 얘들아, 털 깎으러 왔어. 나 나왔어. 나 털 깎는 사람. 너희들이 알게 모르게 털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자, 털이나 털. 오, 돌보드다, 돌보드다. 여기서 따랐어. 넌, 야, 넌 죽여야겠다. 안 되겠다. 이리 와봐. 일단 어? 도망가네 다시. 어, 일단 이거 떨어뜨려 놓고요. 그 다음에 무기 바꾸고요. 자, 무기 바꾸고. 야, 싸워. 혼나라고. 오, 고기 두 개 좋네. 뭐 어쨌든 이렇게 털을 깎았잖아요.
자, 계속 깎자. 온 김에 깎아가자. 아유, 벌써 낮이야. 벌써 낮인가? 아직 낮은 아니구나. 대충 계속 깎아요. 대충 깎으면 돼요. 오, 애들 일어났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바꿔. 자, 털 집으러 가라네요. 그냥 대충 스페이스만 누르고 있으면은 털 잡혀요. 자, 열심히 털만 주시면 돼요. 하룻밤 사이에 몇백 개를 얻을 수 있죠. 아, 백몇 개를 얻을 수 있죠. 백몇 개 정도? 200개는 좀 무리고. 뭐 이거 가져다가 열심히 태우면 되죠. 똥도 잘 타요, 똥도. 이 똥도 이게 중요한 연료죠. 똥 태우면은 뭐 연기 나더라. 버팔로 모자 넣어놓고요. 이거 바꾸고 넣어놓고 이것도. 어, 이거 연료가 없네. 연료 어딨냐? 꺼놓고요. 됐어요. 다시. 어? 야, 이제 더우니까 알아서 막 돌이 뜨거워지는데? 더우니까 이거 멀리 있어도 돌이 뜨거워지는데요? 너무 더워할 것 같은데 이제? 잘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조종을 잘해야 돼요. 아유, 너무 배고프다. 야, 고기 어, 야, 이거 한번 먹어보자. 정신력 몇이나 차냐? 이게 5밖에 안 차네. 근데 이건 많이 차네요. 괜찮네. 좀 뭐 먹을 거 넣어놓고요. 아유, 이 엄마 되기가 참 힘들구나. 여러분들, 알 키워가지고 이게 새끼 만드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직접 한번. 아, 예전에 그거 보니까 그거 생각난다. 예전에 왜 그거 예전에 시골에 가면 이제 닭이 있었는데 닭이 알을 낳잖아요. 근데 그거는 유정란이야, 무정란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하면은 닭이 그 병아리 나와요. 병을 나오거든요. 야, 저 할머니가 그거 품고 있으면 병아리 나온다고 해가지고 하루 웬 종일 그거 품은 적이 있네. 그냥 거의 한 2시간 동안 품다가 잠들고 일어나니 계란 범벅이 돼있고 아주. 그랬던 적이 있죠. 참 이게 키우기가 힘들어요. 아, 저 근데 정말 안 큰데요. 안 큰다. 야, 너 그간 좀 깨어나지? 잠에서. 야, 굉장히 안 크는데요? 정말 고난이도인데 얘를 깨우는 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야, 뭐 잘못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야, 일어나봐. 나 지금 한 3일째 키우고 있지 않나요, 지금? 야, 너 뭐 먹었어? 야, 돼지! 너 우리 집에서 뭐 먹었어? 뭐 주워 먹었어? 진짜 뭐 주워 먹고 가는데, 지금? 뭘 주워 먹었지? 고기 하나랑, 괴물고기 하나랑, 달걀 두 개였죠? 이것도 먹을만하네요. 정신적은 별로 안 차지만 일단 배는 잘 채워주네. 아, 요거요? 이거 체스터가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이거 들으면 요 체스터라는 귀여운 호박 그
상자 같은 놈이 날 열심히 따라다니죠. 에너지는 100밖에 안 돼요. 근데 방어력이 높은가 이게 에너지가 많이 안 되더라고요. 꽤 몸빵을 잘하더라. 예, 그 동굴 탐험 갈 때 절대 같이 가서는 안 되는 일순이죠. 툭하면 죽어가지고. 어, 이거 잘 나온, 이거 이게 좀 좋아요. 이게 일단 정신을 좀 채우고요. 사탕도 좀 만들죠. 나뭇가지 하나랑 벌꿀 3개. 아 뭐야. 근데 저 사탕 안 좋은 점은 하나 먹을 때마다 어? 신경을 계속 못쓰게 되네. 이것도 지금 16% 남았네. 이것도 버리고 새거 쓰자. 새거 새거 많아. 뭐 나와두는게 새거라. 이거 쓸거. 아 이것도 버려. 새거 써. 새거 100%짜리 저 나중에 다 가져가서 동굴 한번 갔다 오면은 이거 다 채울 수 있어요. 동굴 한번 갔다 오면 동굴에 진짜 자원이 정말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동굴 한번 갔다 오면은 이거 다 채워 100%로. 아이 또! 아 또 쓸데없는 녀석 쓰려고. 아 이 여름이라 조심해야 돼요. 여름이라 불 붙으면 안 되거든요. 덤벼! 몇 마리 오든 상관없어요. 난 강해가지고. 난 강하기 때문에 애들이 몇 마리 오든 상관없어. 덤벼 보이지? 난 강하잖아. 오! 불이다! 불이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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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조심해야 돼! 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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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조심해야 돼! 야 안되겠다 안되겠다. 이리와. 어 불은 뭐 개불 방어력이고 뭐가 없네. 아이고 아 여기 있으면 함정 재설치해야 돼서 귀찮아가지고 여기서 안 싸고 그냥 맨땅 헤딩하는 건데. 어 불은 안 돼. 역시 불은 안 돼요. 설마 여기 지금 잘못해가지고 뭐 탄 건 없겠지? 응, 없네요. 아! 아! 포기할까? 아, 나이스. 아 또 이거 됐어. 아이 나 진짜. 아 나 미쳐버리겠네. 아이 야 어둠의 제사를 지내자. 야 아 나 진짜 어둠의 제사를 한번 지내. 뭐 두 개 더 있긴 한데. 아 그 여기였나? 여기였나? 짜증이 나죠. 잠깐만.
20개나 있네. 이거 일단 다 괴물 스테이크 만들어요.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됐고. 괴물고기. 아, 너무 많은데. 야, 이거 달걀을 만들어. 아, 스테이크로 만들지 말고 유포로 만들걸. 에이, 잘못했네. 그리고 우리 그거 하나 좀. 일단 에너지가 지금 없어서. 아, 꿀밴드 만들? 바르자? 아니야. 한 줄만. 뭐야. 호박 따서, 예, 만두 만들고요. 만두가 힐링 포션이거든요. 이게 음식 주제에 에너지를 되게 가장 많이 채워주는 음식이죠. 음식 중에. 딱 10개 하고. 씨앗을. 호박씨앗. 저러면 하루면 다시 자라더라고요. 원래 저거 다 따가지고 동굴 갈 때는, 예, 호박파이를 미친 듯이 만들어서 갔는데, 뭐 지금 그럴 필요가 없지. 일단 만두를 좀 만들고요. 만두가 뭐뭐 들어가더라? 달걀이랑 고기. 잠깐만, 달걀 두 개랑 고기 하나 이렇게 들어갔었나? 야채 하나랑 이거였나? 잘 기억이 안 나네. 뭐 먹을 게 없어요 지금 하나도. 이거 나오는 거 보고. 야, 지, 왜 이렇게 빨리 상해? 아, 맞네. 야, 이거 너무 빨리 상하는데? 야, 후라이로 바꿔. 들어가는 재료의 그 유통기한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저 재료도 달라지기 때문에 들어가는 재료가 이게 품질이 좋아야 돼. 특히나 두 개 들어가는 계란을 100% 해야죠. 아휴. 저거 아까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걸로 쓰죠. 이건 일단 빨리 달걀로 만들고. 후라이를 먹으면 또 달걀을 주기 때문에 100% 리사이클이 가능하죠. 무한, 그, 루프라고 보면 되지 뭐. 야. 니가 낳은 달걀 내가 후라이에서 너한테 다시 주면 너는 다시 달걀을 주잖아. 참, 이거 볼 때마다 재밌어. 얘는 이상하게 그 밖에 있을 때는 씨앗 먹더니 여기 들어가, 케이지에 들어가면 애가 갑자기 흉포해지나 육식성으로 바뀌어요. 갑자기 육식성이 돼 얘가. 자, 수트 다 넣어놓고요. 아이고. 이게 되게 많이 차요. 이 70일이죠? 하나 먹으면? 110일. 70일에 110일이면 40일 차는 건가? 굉장히 많이 차요. 오! 예전에 정말 어이없게 죽은 적이 한번 있어요. 어떻게 죽었냐면 깜빡하고 불 그 켜는 걸
없앤 거야.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불 켤게. 어두워졌는데. 근데 횃불이라도 만들려고 횃불을 만들려고 했는데 마침 재료가 없어.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죽었어요. 집안에서 멀뚱멀뚱 있다가 죽었어요. 진짜로. 이게 어두워지면 이게 안 보이거든요. 어디 있는지. 자, 뭐 하나 먹고 꽉 채우고. 뭐야? 이게 야채 때문에 겨울에는 만들 수 없는 음식이죠. 이 포션. 그래서 내가 저 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이것 때문에. 딴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됐어요. 아, 한 번만 더 도전을 해볼까, 정말? 깨어나라. 아, 설마! 내가 여태까지 뻘짓한 건가? 어? 지금 처음에 반응을 안 한다는 거? 불가에서만 해야 된다는 소리야? 아, 내가 여태까지 뻘짓한 거야. 저 돌은 아무 그게 없었어. 어, 여기도 너무 더운데? 너무 먼데? 이 정도면 돼야지? 오! 너무 덥대. 이 돌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 불 갔다가 이거 갔다가 가까이 갔다가 멀리 갔다가 그걸 조정해야 되는 건가 봐요. 이거 개뿔 없어 이거. 아, 나 지 반응을 안 하잖아 처음에. 아이씨, 액땜을 해가지고. 액땜 한번 다시 한번 더 하자. 액땜 저게 무슨 액땜. 뭐 행운이 올려주냐고요? 아, 그딴 거 아니에요. 그냥 기분상. 기분상 액땜하는 거죠 뭐. 이 나무는 그 리빙 살아있는 공격하는 그 나무 귀신 죽이면 나오는 건데, 이거 넣어서 불을 태우면 애가 소리를 지르죠. 살아있는 나무라. 참 결국은 참 주인공이 살기 위해 여러 가지로 많이 희생하는 것 같아요. 야, 좀만 가까이 둬도 될까? 아, 너무 덥대. 여기가 가장 적당한 거리인 것 같아, 지금. 아, 이거 또 언제 키우냐? 지금 났으니까 604일간 해서 깨어난다면 611일 때 깨어나겠죠? 611일. 텔레포테이션 스태프도 있는데. 네. 자, 없는 게 없는데 여기서 앉아가지고 계란이나 키우고 앉았다니. 어,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야, 너희들은 크냐? 야 니들은 아무 반응이 없냐? 무정란인가? 야, 아, 쿡하지 말고 가까이 따다봐. 너 니네들 왜 반응을 안 했니? 야, 이거는 먹는 식용 계란이야, 식용 계란. 야,
쏘아놓고요. 야, 이제 저거 또 기다리고 있어야 돼, 한참 동안. 저요? 아니, 이 정도는 내가 지금 너무 지금 풍요롭게 살아서 이 정도가 배고파 보이는 거지. 알잖아, 사는 그, 나 지금 첫 번째 1번, 2번 영상 봤을 거 아니야. 유튜브 1번, 2번 영상. 막, 내 구석에 떨어져가지고 막, 아유, 그 먹을 게 없어가지고 씨앗 주워 먹고. 야, 피켜! 내가 먹을 거야! 내 씨앗이야 하면서 막 씨앗 갖고 온 새들 막 쫓아낸 다음에 내 씨앗 내가 먹고 주워가지고. 아, 중간에 한번 굶어 죽은 적도 있었죠. 굶어 죽었어도 어차피 밑에 인형이 있어가지고 살아나긴 했는데, 그건 내가 막 먹을 게 있었어도 깜빡해서 먹을 거 깜빡해가지고 그냥 하다가 죽은 거야. 슈팅인데 어서오세요. 하다가 보니까 죽었어요. 됐나? 대박한 물이다. 아, 너 좀만 여기다 또 너 땀 흘릴 거지. 땀 안 흘린다. 땀 안 흘려요? 더 가까이 나볼까? 땀 안 흘려. 괜찮아, 괜찮아. 이게 상태 이상에 가끔 올 때가 있네. 그거는 불하고 뭐 그거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땀 흘릴 때는 옆으로 놔두고 추울 때는 아, 신경이 쓰이는데 어떡해. 야, 너 잘 깨어나 이번에. 나 지금 몇 번째 실패하는 거냐? 알을 내가 몇 개를 해먹었어. 서북교수님 어서오세요. 나 요즘 삼국지 한번 해볼까 하는데, 오늘 원래 삼국지 한번, 삼국지 10일 있죠, 10일 삼국지 10일을 하려다가 지금 굶지마는 건데, 갑자기 또 굶지마가 땡기더라고요. 삼국지 10일 천하통일을. 제가 삼국지 10일 굉장히 막 별짓도 다 해봤어요. 그것도 또 많이 해가지고. 그 가장 어려웠던 게 그 삼고초려 있잖아요, 유비 시나리오. 삼고초려 유비 시나리오, 삼고초려 때 유비 시나리오 할 때가 가장 어렵더라고. 그거 정말 그 지을 것하고 정말 잘 막아야 되잖아. 지을 것하고 그 다음에 그 뭐시기냐, 그러니까 건물을 되게 잘 짓고 그 자리를 잘 잡아야죠. 뒤에 안 밀리게 수송대도 잘 박아놓고. 이제 거의 여름이 돼가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지 뭐. 그래야 조조에서 내려오는 그 대군을 막을 수가 있죠. 계속 버티다가, 거기서 버티다가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예. 거기서 계속 버텨. 땀 흘려. 멀리 땀 흘려. 땀 흘리면. 이게 여기까지 지금 열기가 닿는다는 뜻이죠. 보면 여기가 닿는다는 소리야. 돌이 지금 이게 반짝거린다는 거야. 그럼 중간에 있는 이것도 계속 열을 지금 받아 먹고 있다는 소리죠. 아니, 내가 너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 먹을 걸 많이 쌓아놨기 망정이지. 야, 이 수트 하나 먹어. 망이야. 정신력.
사탕도 좀 만들, 아, 잠깐만. 이거 벌꿀도 좀 따야 되는데. 유포요? 말라 비틀어지라고 해요, 그냥. 먼지가 되도록 말라 비틀어지라고 해요. 산딸, 할 건 지금 널리고 널렸어요. 산딸기도 따야 되고, 농장도 해야 되고, 농장 100개 있는 거 저거 한번 하려고만 해도 하루가 걸리는데, 100개 따는 것만 해도 하루가 걸려요. 저거, 잠깐만, 너 잠깐만 있어봐. 너 또 요리 되지 마라. 다시 났네요. 이것도 지금 이 풀떼기도 따야 되고 나무도 따야 되고 뭐 할 건 뭐 천 세상 천지지 뭐. 하려고 한다면 나무도 캐야 되고 지금 나무도 지금 원래 두 상자 항상 갖고 있는데 두 상자도 없어요. 세 상자 참. 세 상자 세 개에다가 나무를 항상 넣는단 말이에요. 이거 세 개. 나무도 지금 한 상자밖에 안 남았죠. 썩어 다 써가지고. 저거 돼지들 돼지를 불러다가 고기 하나씩 주고 일용직 예 일용직 제가 저번에 했던 일용직들 일용직 쟤네들은 임금이 고기 하나기 때문에 굉장히 싼 편이죠. 해가지고 마음대로 부려 먹으면 그냥 열심히 나무해요. 고기 하나 주면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줘요. 처음에 그 냉장고 만들려고 기어 얻으러 갈 때 참 그 쟤네들 많이 이용했죠. 그때는 쟤네들 그 기어 하는 애들 어떻게 싸우는지 몰라가지고 싸우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돼지 갖다가 그냥 때려 박은 거고. 지금은 이제 다 싸우는 방법을 알지. 그냥 혼자 가서도 그냥 다 처리할 수 있죠 이제. 중요한 건 장비였어요. 장비. 나한테 이렇게 장비빨 많이 받는 게임은 이게 또 처음이에요. 장비가 진짜 장비를 끼니 안 끼냐에 따라서 방어구를 끼니 안 끼냐에 따라서 아주 그냥 얘가 천하 무적이 되고 아주 그냥 그 한 대 맞으면 그냥 툭하면 툭 치면은 툭 하고 쓰러지는 애가 되고 조청하는 애가 돼서. 장비만 있으면 굉장히 강력해지. 아, 나 수염 한번 깎아야겠다. 아, 그냥 수염 깎지 말자. 이거 이대로 가자, 수염. 어차피 뭐 수염, 미트고기 있는데, 미트고기 사는 데만 쓰는데, 거의 지금 거의 100개 있고. 육포에 맥주도 참 괜찮은데. 나, 씨. 어제 방송 안 했잖아요. 어제 좀 술을 좀 달렸는데, 와, 술병 났었어요, 어제. 너무 오래간만에 좀 달렸나? 그래가지고 술병 나가지고 어제 오바이트를 세 번인가 했나 막 그래가지고 와 피곤하더라고요. 아 어제 또 기분 좋다고 와인도 제가 와인은 원래 보통 싸구려 많이 먹는데 어떻게 예 운이 좋아서 선물 받은 게 있어요. 3만원짜리 3만원짜리면 내 기준으로는 되게 싼 게 아니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싼 게 아닌데 이게 세일해서 3만원짜리예요 이게 뭐라고 적혀 있었더라. 아무튼 전 싸구려 와인만 먹다가 그거 먹었는데 뭐 맛은 비슷하던데. 맛이 뭐 그렇게 다르진 않던데요. 어제 그것도 한 반병 반병 정도 먹고 양주도 그 칵테일 만들어 먹는 거 항상 바카디 논다고 했잖아요. 가끔 칵테일 만들어 먹으려고 그거는 한번 사놓으면 되게 오래 먹기 때문에 바카디도 어제 다 먹었고 이따 뭐 그거 얼마 안 남았었는데 다 먹은 거예요. 얼마 안 남았었어요. 여러 가지, 아, 어제 좀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너 왜 덥다고 안 하니? 너 이상하다? 좀 더 가까이 가게 해줄까? 아유. 덥다고 하면 내가 다시 멀리다가 놔줄게.
아, 얘가 잘 자라나서 11일에 태어나죠. 11일. 아직도 이틀이나 더 있어야 돼. 이 밤이 지나고도. 이제 한번 이거 태어나면 무슨 모습일까? 톨버드가 날 공격할까? 아니면 조그만한 새똘 또 뭐 눈알탱이가 나와가지고 눈알 통통 튀어다닐 것 같기도 하고. 눈알 한 요만한 게 나오는 거예요. 눈알이 한 요만한 게 나오는 거죠. 요만한 게 눈알이 요만한 게 나와서 통통통통 튀어다니는 거야. 나를 막 따라다니는 거죠. 좀 귀엽겠다. 다리는 짧아가지고 막 흔들고. 아, 다리가 아니라 뭐지, 날개. 날개는 짧아가지고 막 흔들고, 막 흔들면서 통통 튀어다니는 거야. 따라다니면서. 되게 귀엽겠는데 그러면. 아유, 아까 저 하운드 때문에 저거 눈 놓고 있다가 죽었죠. 이제 안전하게 그냥 더 쓸어 죽이죠. 와라. 야, 불 때문에 붙어서 싸울 수가 없어요. 불은 방어구를 무시하는 것 같거든요. 자, 일단 끄고요 이거. 기름 아까우니까. 이럴 때 쓰려고 여기다가 놔둔 거야, 이거. 기름 아까우니까. 아유, 벌써 낮이 됐네. 트랩 재설치하고. 아이, 귀찮아, 귀찮아. 재설치하기 귀찮아. 아니야, 뭐 해야죠, 뭐. 트랩 하나당 10번 쓸 수 있어요, 10번. 이거 튀어나온 거 10번. 그러면은 없어져요, 트랩이. 10번 다 쓰면. 그럼 새로 또 설치를 해줘야죠. 그럼 귀찮죠. 아유도 트랩 다 만들어서 고기 다 오네. 계속 알을 키워보도록 하자. 야, 혹시나. 오, 더 덥대. 이거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나?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가지고 있으면 상태를 모르지. 가까이 좀 놓자. 어우, 덥대. 씨. 아, 얘가 더위를 많이 타요. 아니, 더위가 많이 타는 새가 나오려나? 아, 배고프네. 야, 이거 하나 먹고요. 음식 하나 만들죠. 큰 고기 하나랑 작은 고기 하나, 이거 하나, 달걀 하나. 이러면 고기 종류를 하나씩 다 넣고 달걀을 하나 넣었다면 미트볼이 나오겠죠. 또 미트볼 나올 거지? 딴 거 나오려나? 미트볼 나올 거냐? 딴 거 나올 거냐? 아이, 미트볼 나오네. 쌀딱이 없는 미트볼. 되게 조금밖에 안 차요, 미트볼. 이거 하나, 작은 고기 하나, 이거 두 개. 큰 고기가 아니라 작은 고기 넣어도 아까 그게 나오려나? 작은 고기 넣어도 아까 그 달걀 있었던 그게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아깐 큰 고기 넣었었는데 지금 작은 고기 넣어서 미트볼 나오려나 또? 아씨, 미트볼 나오지 말지.
미트볼은 대략 대충 고기 종류 넣고 아무거나 넣으면 미트볼이 나와요. 실패하면. 오! 야, 너 가까이 가도 되지 않냐 이제? 아, 여기 덥대 덥대. 아, 아직도 덥대 이거. 차 벗겨졌네. 아유. 불을 쨍쨍하게 빼줘. 불을 쨍쨍하게 깨줘. 오! 어, 이거 나오네. 작은 고기 해도. 아우. 좋네, 좋아. 그냥 작은 고기로 해야겠다, 이제. 글쎄요. 뭐, 대충 제가 하고 싶을 때 했는데, 한 10시? 10시에서 11시 정도? 늦게까지 하면 12시까지 하고요. 아, 여기 번개가 많이 치는데? 저기도 번개 치고, 여기도 번개 치고. 야, 저 좀만 가까이 갈까? 여기 비 오잖아. 아유, 야, 야, 싫대, 싫대. 아유, 싫대. 나 더운 게 싫대. 내가 잘 커야 될 텐데. 이틀 남았어요, 이제. 아까, 뭐야. 하운드 죽이느라고 잠깐 들고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계속될지 모르겠다. 4일 정도 되면은 제가 부활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확실한 건 아니고. 나 지금 처음 해보는 거야. 얘 깨운 거. 깨워라. 근데 이거 잠자리채 어디서 놨더라? 아까 그거 하는 거 있었지? 도구창에다가 넣어놓고. 아, 꽉 찼네. 이게 제 상자가 설명드리면 여기 있는 게 재료예요. 특이한 재료들 여기 있는 거. 그리고 이게 그 보통 재료죠. 재료들, 나뭇가지, 황금, 돌대기, 뭐 나무들, 이것까지. 이건 뭐죠? 아, 이거는 뭐 뿔이죠. 버팔로 뿔. 이거는 뭐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이거는 개미, 거미여왕 모자. 거미여왕 모자 쓰면은 거미들이 우위편 돼요. 근데 저거 정신력 겁나게 빨아먹어요. 정신력을 쫙쫙 빨아먹습니다. 저게. 그래서 사탕을 바리바리 싸들고 저거를 써야 돼. 사탕을 겁나게 먹으면서, 예. 이 만두도 겁나게 먹, 배 터지도록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게 있어야 돼. 최악의 조합은, 망령의 검과, 어둠의 검, 그러니까, 어둠의 검과 어둠의 갑옷과, 그리고, 이거 예 여왕거미 모자까지 3종 세트를 쓰고 나서 있으면 아주 그냥 정신력이 얼마나 떨어지려나. 그렇게 하면 세 개 다 정신력 대폭 감소시키는 아이템들이거든요. 성능은 좋은데 그 세 개 하려면은 막 사탕을 한 80개는 싸두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싸두고 싸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뭐 파워는 굉장하겠죠. 야, 너 잘 커야 된다 진짜. 이제 이번 밤만 지나면 내일 밤이 고비다. 야, 좀만 가까이 갈까 우리? 좀만 가까이 가자. 아이, 괜찮대. 이제 괜찮대. 좀 가까이 가도 괜찮대. 고개 까딱까딱 거리는 거 바깥은 더워 죽는다고 계속 그러더만. 어, 나 정신력이 지금 별론가? 왜 제가 나왔지? 사탕 만들어야겠는데? 야, 오지마! 아, 그래도 저녁 되면은 정신력 마구 떨어지는데. 오지마! 어우, 과장님 어서오세요. 아, 뭐야? 오지마!
자, 날씨가 날이 밝았어요. 오지 마, 씨. 빨리 날이 밝아라. 더 없어지게. 야, 빨리, 야, 없어져. 오케이. 사탕 만들어야겠네. 오, 땀을, 땀을! 덥대, 덥대. 정신력이 지금, 사탕 만들어 먹어야죠. 아니요, 만들 수 있는데, 알 때문에, 신경 쓰여가지고. 아이 신경 써야지, 저거 웃는 거 신경 써야지, 만들어져야 할까 하면서 짜증나가지고 그냥 낮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두 다 채집해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 이게 안 돼? 호박쿠키가 참 좋긴 한데. 다음에 호박쿠키를 만들까? 근데, 호박이 들어가서. 이게, 원래, 정신력에 벌꿀을 따기 전에, 양봉하기 전에는, 그거 하려면, 정신력 회복하려면, 텐트에서 자거나, 침낭 만들었어요. 근데, 소모가 너무 심하잖아. 이거는, 벌꿀은 남아 도는 게 벌꿀인데. 벌꿀은 금방 따, 저 금방 따가지고. 먹을 거 걱정은 벌꿀 저거 하나만 있어도 없죠. 다른 거 필요 없지. 벌꿀만 먹어도 먹고 사니까. 먹여 사는 데는. 여러 가지 에너지 채우고 정신력도 채워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게 필요한 거지. 자, 정신력 하나만 더. 저 달걀을 잘 봐야 돼. 달걀. 내 눈은 요리하는 데 있지 않고 달걀하는 데 있어. 달걀을 지금 계속 보고 있어야 돼. 어? 나뭇가지 다 썼네. 아, 저기 달걀이 잘 자라야 될 텐데. 걱정이 태산이다, 야. 엄마가 걱정이 태상이에요. 아,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는 아니지. 엄마잖아? 어쨌든 걱정이 태상이야. 너 잘 커야 돼. 야, 내일 이제 하루 남았다, 하루. 아휴, 이게 조마조마 해가지고 어디 떠날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고 저 알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후라이드를 해먹나요? 아, 여기서 자기야 이제 계란 많이 먹죠, 다들. 계란 좋아하시나요, 계란? 계란 많이 먹으면 그 후라이 먹거나 세 가지 보통 먹지 않나요? 후라이, 다음에 스크램블, 그리고 삶은 달걀. 이제 셋 중에 어떤 걸 많이 먹나요? 보통 삶은 달걀은 귀찮아서 많이 안 해먹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다 특징이 있지. 삶은 달걀은 귀찮지만 할 때 한 번 할 때 귀찮지만 한 번 해놓고 나면은 보존성이 좋죠. 오! 오, 저 이거 먹으려고 했어. 넌 먹었으면 너는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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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예상대로 나왔어! 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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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라! 야! 어디가!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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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 버튼. 야! 먹을 거! 먹을 거 뭐 줘야 되지? 어, 나 따라다닌다! 쟤 먹을 거, 너 씨앗 먹어야 되냐? 아니, 너 고기 먹으려나? 야, 고기 줘볼까? 야, 너 이거, 야, 달걀 먹을래? 달걀? 아, 달걀 안 먹는데. 후라이 먹냐? 아이, 후라이도 안 먹는데, 싫대. 아이, 입맛이 까다로워요. 아니, 너 토끼고기 먹을래? 토끼고기? 토끼가 되게 신선하니 맛있어요. 에이, 토끼. 에이, 토끼고기. 아니, 왜 토끼고기도 안 먹는데? 아니, 뭘 먹는 거야, 너? 너 일로 와봐. 너 씨앗 먹냐, 씨앗?
야, 이거 씨앗, 씨앗. 일단 새잖아? 어! 씨앗 먹는 것 같아요? 아, 씨앗, 씨앗, 씨앗 다 먹네? 아, 너 뭘 먹는 거야, 도대체? 야, 야채 먹네, 야채? 야채? 야, 이거 호박 좀 볼까? 이거 호박 먹어볼래, 호박? 호박 맛있어요. 먹어봐. 아유, 이제 호박도 안 먹어! 아니, 쟤 뭐 먹지? 이리 와봐. 너 딸기는 먹냐, 딸기? 딸기 하나 따서 줘볼게. 카카오 게임님 어서오세요. 딸기 먹어봐. 딸기 맛있어. 아이, 딸기도 안 먹어! 아이, 입맛이 까다로운 놈, 이거. 너 이때 뭘 먹어야 돼, 도대체? 음식 먹냐, 음식? 사탕 먹을래, 사탕? 아니, 사탕. 야, 이거 사탕도 맛있거든? 이거 사탕? 아이, 사탕도 안 먹어! 아, 쟤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아이, 뭐 어떡하지? 야, 사탕은 내가 먹자. 아니, 나 먹어, 나. 이거 과일 구워서 좀 먹으려나? 딸기잼. 아이, 딸기잼도 안 먹어! 얘 새 캐우는 중인데. 근데 고기도 안 먹고, 이거 고기 이거 익혀서 먹으려나? 야, 이거 고기. 아이고, 고기도 싫대! 아!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거 먹으려나? 이거. 그냥 토끼. 그냥 토끼, 그냥. 토끼, 아, 토끼는 아예 안 뜨네. 야, 이거, 또 뭘 먹, 괴물고기 먹나? 설마 괴물고기 먹으려나? 아, 괴물고기도 안 먹어요. 뭘 먹어야지 너도 살 거 아니냐. 아, 이것도 안 먹어. 나비 먹으려나? 나비. 아, 이거 요리된 음식 먹으려나? 아, 이거 안 먹는데? 생고기도 안 먹어요. 벌레? 지렁이 종류? 잠깐만, 지렁이 종류의 벌레가 없는데. 물고기 먹으려나? 낚시하러 가볼까? 여기 낚시 세트가 있을 텐데, 우리. 어? 낚싯대. 낚싯대 어디 갔지? 어떡하지? 아!